네, 이처럼 새로운 정부 출범에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밑거름으로 발표한 공약들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경제, 부동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주요 정책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의 정책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간 수도권 150만 호를 포함해 총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계 인사들은 공급 확대와 더불어 수도권 교통 확충을 통해 도심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서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서울의 그 도심 수요를 좀 분산시키는 것이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 또 세금을 그동안에 너무 과도하게 부과를 해 가지고 주택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의식주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본 수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효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투기는 투기대로,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기본 수요 문제 해결하는 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해서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서민금융 지원 등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제 세제 지원이 부가가치세 같은 거라든가 사업소득세에 좀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감면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직접적인 지원, 현금을 주는 거, 특히 이제 선별적이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굳이 어떤 형태의 지원이냐를 형태를 가를 게 아니고 세제든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이든 지원하는 것은 피해를 본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 임기 내 80여 개의 일자리 규제 폐지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고용 창출을 꾀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간의 어떤 주도권을 창의력을 뭐 존중한다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그냥 정부는 민간에서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규제 체계나 기업들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로 정부가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실 필요 없고, 환경 만드는 데좀 주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가급적이면 제도를 고쳐서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좀더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정책화하지 말고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가지고 이 타당성을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 그 네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기 위한 동반 성장도 주문했습니다. 동반 성장은 시대 정신입니다.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사회 통합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뿐만이 아니라 빈부 간, 도농 간, 뭐 지역 간, 남녀 간, 세대 간 동반 성장도 중요하거든요. 남북한 간의 동반 성장에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개성공단 아니었습니까? 저는 개성공단부터 빨리 풀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